그 내정법을 쓸때이 지세를 하는 걸 보고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. 그 세는 그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. 그래야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는 거야, 세응을. 저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하는데 응을 딱 보는 거야. 지금 뭐 부동산을 보러 왔으면은 그 부동산이 응이고 내가 세잖아, 그죠? 내가 세고 부동산 응이에요. 그러면은 이 사람 수준의 부동산 응이 지랑 짝짝꿍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. 근데 쥐는 돈은 요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만큼 좋아. 삼전도에서 이렇게 딱 기운을 받아가지고. 그러면 쥐가 벅차잖아. 세응에서 말 충이야. 세응이 충이면은 집하고 지 생각하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. 그렇게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. 이게. 이거 좀 공부해 놓으면은 복잡하게 막 명리가 까디비가 그 정도 보려면 되게 복잡해요. 얼마나 선수돼야 그 정도를 보는데요. 근데 이거 좀 공부해 놓으면은 그러면서 명리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돼요. 명리는 밥그릇이기 때문에. 그러면 뭐 아무따나 부동산 얘기해. 그 사람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 있고 요만한 그릇이 있잖아. 그럼 그 그릇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명리는 원국의 거르기를 말하면 이거는 흐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원국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 거르기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부동산 이거 이 부동산 본거하고 아무리 돈 많다고 하면 돈 많다고 막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잖아. 돈 많다고 막 해요? 그 부동산 지하고 안 맞는데? 그렇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이거는 말 강남지구가 남쪽이 흉신이야. 이게 대신이 딱 태보가 돼서 당신 강남에 요새 신흥도시를 막 투기하면 된다던데 안 되거든요. 다른 사람한테도 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다른 사람한테도 니는 안 돼. 니는 막 차타 이거잖아요. 그럴 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진신 대신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아 참 그러고 혼인점에서는 육충깨가 되게 나빠요. 육충깨는 우두머리깨를 육충깨라고 그랬죠. 1, 2, 3, 4, 5, 6, 7, 8이 우두머리깨잖아. 그죠? 근데 사실 나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그때 삼합이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. 지난 시간에 했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충깨 못 들었으니까 얘기인데 못 들은 사람이 해서 막 복습 삼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좌우충, 인신충, 진술충. 무조건 우두머리깨는 육충깨가 돼 있어요. 지금 왜 육충깨 얘기 이걸 말하냐는 88이 딱 나왔거나 11이 나왔거나 33이 나왔거나 이런 무조건 육충깨야. 그럼 혼인점에서 육충깨가 나오면 전체 6개가 다 시끄럽다는 거잖아. 그죠? 그럼 세, 이 말, 이게 세요. 이게 세라면 응은 당연히 이거잖아. 그죠? 어? 그럼 이게 말 여자가 보러 왔어. 이게 남자야. 그럼 이게 당연히 좌우총을 때려버리잖아요. 좌우총을 때리면 이게 볼 것도 없이 이건 안 맞는 거예요. 이거는 엄습하고 이거는 너무 활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. 스타일. 하나는 너무 급하고 하나는 너무 깔아앉는 거예요. 그거다 또 초요까지 앉았네. 이게 덜 앉아가지고 바깥을 안 나오려한단 말이지. 이거 설치고. 이게 성격이 안 맞은 게 안 맞잖아요. 어느 정도 궁합을 보려면 뭐 성격도 좀 맞아야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육충깨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혼인점에서는.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 그 무조건 육충깨는 안 좋다. 그거는 이제 기초 이론 때 하는 말이에요. 그래도 기초 이론을 알아두시라고. 근데 요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지난 시간 했잖아. 신자진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들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인오술 이렇게 딱 들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속에는 들어가 보면은 육합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끝에를 볼 때는 뭐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둘이는 안 맞는데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. 부모들끼리 사돈 맺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럴 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저거 둘이는 좋은데 혼수 문제로 시끄러운 집이 있잖아. 간효로 육충깨가 오면은 이 간효도 전부 다 충이잖아요. 이거 요거는 여자 집안 이렇게 세 개를 딱 나눠서 자인진 요거는 여자 집안 사람이고 요건 남자 집안 사람이야. 자기 본인이고 나머지 중간 간녀는 부모를 보는 거야. 소개한 사람, 뭐 소개하는 중매자도 볼 수 있고 또 형제들도 볼 수 있는데 이 간녀도 충이잖아요. 여기서 간녀도 충이잖아. 인신충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본인들도 안 맞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혼수 문제 갖고 이제 주로 그 혼인 문제는 혼수 문제
아니면 당사자 성격 문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그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? 객관적으로 볼 때? 그래서 너희들이 뭘로가 싸운다는 건 여기 비신을 딱 들어보면 너가 돈 문제를 갖고 싸운다 이 말이야. 돈 문제를 갖고. 아니면은 직장이 아주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거 아이고 남자라고 생기게 보다 직장 사람은 생기게 흔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직장이 수준이 안 맞아. 아 그거는 부모가 그런 직업 갖고는 안 돼. 저거는 연애 갖고 지금 미쳐 있는데 부모들은 아 그 직업 갖고 뭐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럴 때 간효를 본다. 육중견은 일단 혼인점에서는 꼽혀 이래 적어놓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